오늘의 종목 BH고요. 27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도 크게 밀렸어요. 지금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도 꽤나 많이 밀려있는데 저점 부근으로 본다면 8%대까지 밀렸거든요. 10% 단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평당가도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문가님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차트도 안 보거나 초보자 중에 초보자예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를 원래 해낸 게 내 스타일인데 이분은 단기가 뭔지는 알고 지금 물어보는지 본인이 지금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놨는데 주식 이득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할게요. 이분이 질문한 거 내 무시하고 지금 미국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하고 독립돼서 엔비디아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제일 좋은 거고 지금은. 근데 여기 볼래요 여러분? 메타라는 주식이 있어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메타과의 주식이 그 뭐지 그거 여러분? 그 메타버스 그쪽. 근데 그쪽 우리나라는 실적이 없죠. 이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테슬라 2차 전지 테슬라 못 따라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사과가 연휴 때 핵폭탄을 맞았다가 요새 사과값이 다시 금값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과는 애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사과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사과 관련주들 따라갈 수 있어요. 이 BH는 되게 좋은 주식이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쪽 어딘가 여기가 이 주식을 매수하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의견 주고 싶고 그리고 2만 원에서 2만 천 원에 팔아라 차라리. 그러면 주식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요건 내 의견.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한 걸로 해주면 BH는 단기 대응보다는 중기 대응이 유리하고 단기적으로 얘기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형이고 중기적으로가 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분이 질문한 대로 진단해주면 이거 비중 줄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죠. 오히려 비중을 늘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수하는 가격까지 가면 된다. 이 또한 10월 말 안으로 결과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연말까지 가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네, BH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단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도 사인이 나가야 되는데 이 종목 자체를 애플의 주가랑 연동을 시켜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오히려 통해서 2만 원에서 2만 천 원 구간의 매도 사인이 나왔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